출애굽기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우리들의 삶에서 열정의 불을 끄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불을 꺼버린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 자기 친 동족들의 악한 성질, 곧 괴팍하고 변덕스러운 인간성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열정의 불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제품을 보냈을 때 그것이 반품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의 선물을 보냈는데 반품되는 것은 견디기 힘든 아픔이 됩니다. 제품을 주고받는 일에는 이득과 손해가 발생하지만 사랑을 주고받는 일에는 마음의 감동과 상처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는 열정의 불꽃이 상처없는 마음에서 나올 때에는 밖으로 나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지만 마음의 상처가 생기면 그때는 그 열정이 고통스러운 불꽃이 되어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아픈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고 나면 죄가 되어서 더 이상 열정의 불이 붙지 않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는 열정은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잘못되면 위험한 불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메마르지 않고 소진되지 않는 생명과 열정을 주십니다. 이러한 열정은 상처입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으로 생활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열정으로 채워주셔서 인간적인 어떠한 시험에도 꺼지지 않는 참된 열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